제가 동네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가남에 오늘 가남이 땅이 넓잖아요. 넓은데 오늘 시내 1, 2 들어와서 첫 번째는 감나무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 놀랬고 또 따뜻한 차를 먹어서 가슴이 따뜻해졌고 이 마을회관을 보니까 야 여기가 어떤 동네인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마을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시내 인류와 함께하는 시장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고로 저희 마을은 여주시 240개 마을 중에서 옛날부터 4.1층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번째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뭐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천양, 네. 이 삼박골, 네. 아, 이 모래실, 삼박골, 네. 사일신 오안톱. 네. 그럼 우리 가나무에서 우리 마을 또 대신 일리가 오안톱입니다. 네. 그 옛날 말씀이고, 네. 예, 지금 우리 마을은 말도 컸습니다. 한 네. 150호 되고, 네. 예, 우정식 이장님을 대표를 해서 네. 우리 주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참 잘 사는 마을을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예, 간호업장으로 오신 곽호정 네. 업장님이 벌써 세 번째예요. 네. 지금 활동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또 예, 이장섭이 네. 이무근 회장님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걸 우리 시장님께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분회에서는 그냥 저희 여주시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꽃길 갖고 있는 데서 많이 힘쓰고 있는데요. 저희 마을이 작년에 공동 1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더 아름다운 마을 갖고 오게 많이 발전하도록 시내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회장님 모시고 열심히 도우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멋지시네요. 다음은 우리 아침 일찍 연대에서 나와주신 이상 협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하튼 뭐 시장님 뭐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예, 우리 가남의 그 동남 한 바퀴를 통해서는 다섯 번째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또 마을 현황을 또 부족한 거 또 이장님을 통해서 인지하셔가지고 또 바로바로 또 신속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시장님들의 오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동남한밖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절개해서 재포장을 했는데 좀 포장 좀 깔끔하게 좀 서둘러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을 그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해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 뒤에다가 이제 도로를 내다 보니까 네. 저기 이제 도로 바로 옆에 인물을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해야 소음하고 분진이 이제 좀 그렇죠. 네. 근데 금방 거기서 이게 사돈데 우리가 해도 되나? 좀 저 공사 더 해드려야 되겠네. 큰 대형 차가 다녀가지고 공경 네. 차가 이제 후회 도로를 이걸 이제 해놓 이게 시야는 문제 시멘트 도로라 약간 소리가 날 거야. 아 이게 있네. 네, 이게 그거예요? 그럼 와서 여기 전원주택 지에서 네. 그 천미리관을 네. 저 중앙 배수로다가 연결을 해요. 네. 이 청소가 어떻게 되는 이 핵심이야 핵심. 이것도 1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좀 필요해요. 지금 460m 정도 올해 이제 사업 시작했어요. 그 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이 저 싼데도 네. 저 네. 도로 부지가 네. 이만큼 넓은 거예요 이 밑에. 네, 그 교정 아파트에도 사시는 분이 계시고, 네. 저희 마을에 이제 그, 저 집 사갖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야, 여기 노름꽃이 국한가 봐, 이쁘네요. 네. 네. 아, 이 마을 갖고 오시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려오시면서 오른쪽에 있었던 새로운 이제 주택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여 전원주택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네. 기존에 다니는 동네 분들은 뭐 농기계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집들이 많이 들었다 보니까 네. 차하고 농기계랑 계속 교행이 안 돼가지고 네. 서로 불편하니까 여기 네. 조금 넓혀서. 마을이 커가지고 마을에 관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왜냐면 마을에 관이 중심이어야 되거든.
예? 근데 이 중심지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냐? 계속 유효한 거냐? 그럼 저 잘라서 예. 그 사용 승인도 받고 도로로 이제 이거 확장 공사할 경우에 예. 시내 1, 2 마을에로다가 이거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여기 동네 어지러우지만 이렇게 일 많은데 드문에 아우. 현재까지만 입장을 하면은 예. 여기가 저 도로 사용하기가 됐습니다. 어. 아, 이게 한번 타격을 보고 얘가 그래도 뻗어 올라가네. 네. 네. 아, 그러신가요? 그러세요? 동네 분들 이렇게 쉽게 일반 조금씩 조금씩 네. 내놓고 하시니까. 네. 동네 일을 보시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저걸 하셔야 돼. 크게 프랭카드 걸어서 누가 이렇게 내셨다고. 거기다 써놔야 돼. 교수장자. 전진 아파트, 동남 아파트, 네. 그 어르신들이 다 일리 산책을 하고. 구의장님께서 양 마을에 간다 엄청나게 지시고, 또, 뭐, 다, 이장님들께서 대를 이어서, 자기 돈으로 동네 이 도로를 만드시는 걸 보고, 그건 제가 깜짝 놀라고 대단하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해전교차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엄청난 통행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해서 평가합니다. 진단. 요 주변의 것뿐 아니라, 저기 읍장님, 네네.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그 물류단지가 25만 평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이 도로에 대한 설계가 어떻는지까지 종합 고려한 한번 회전 교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회전 교차료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이 안쪽 마을 안쪽 도로 상황은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이게 동네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시골 동네치고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저희가 행정도 같이 손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은 뭐 그렇게 드리겠고요. 또 필요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저 이제 한번 여기 진짜 여기 들어와 봐야 돼 동네. 한 번 더 들어오겠습니다. 네, 들어와서 살펴봐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줘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 사도 편입 그다음에 회전교차리 우선 급한 걸 두 가지를 추진하고요. 다른 것도 세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